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평안하냐고 하십니다. 이에 여자들이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고 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 천사가 그때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은 나는 아노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도다. 자,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알리는 말이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 앞에 나타나시오. 평안하였소? 하고 말씀하시니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팔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갑니다. 여자들은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나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시선과 환경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신비한 형상으로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본질은 보지 못한 채 시신이 없어진 일로 무서워합니다. 내가 장담하며 지키던 것이 사라진 경험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에도 없어진 것만 보며 두려워 떨지는 않았습니까? 참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여자들은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길을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은 평안하냐는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 주를 경배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처럼 평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